아버님들, 가족들,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,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정말 우리 정치가, 도리가 아닙니다. 지금 참선한 지 몇 달 되도록,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도 도리가 아니고, 또 그 때문에 또 그 유족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뭐 목숨이 위험할 정도까지 단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도 도리가 아니고요.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생명이 위험한데도 또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는 위로 말 한마디 없는 또 도리가 아니고요. 또 우리 유족들께서 대통령 면담 신청하느라고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데 그것을 또 경찰이 세워서 가로막아서 이렇게 벌써 여러 날째 노숙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서 뭐 어느 한 사람 나와서 또 내다보는 사람도 없는 이것도 참 도리가 아니죠. 뭐 이렇게 된 상황 속에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로 그 송구스러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원래 오늘 단식 10일째인데요. 원래 단식 시작할 때 유민아빠 단식을 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제가 단식을 했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유민아빠가 단식을 멈추면 저도 또 끝내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이 단식을 멈추려고 합니다. 일단 유민아빠 있는 병원에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요. 지금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아직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자 이제 단식을 멈추는 게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.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또 특별법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특별법 잘 만들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뭐 이런 모습 보면서 떠난다는 게 너무나 저희 우리 부모님들이 의원님이